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7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시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여의 성공리 유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체 근적 같은 걸 우리가 항상 강조 많이 하던 거죠. 그럼 청동기 시대라는 거 아마 읽어보시고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문제라면 이것이 답이 2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 외에도 우리가 간섭기류를 가지고 농기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퀴날 도끼도 있고 뭐 홈자기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요. 자, 그런데 왜안 되냐면 다른 것들은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급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 사회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배찌르개는 언제죠? 이건 구석기 시대에도 이제 후기에 해당이 되는 유물이고, 움집이 등장했다, 그리고 정착생활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이건 신석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 일반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때는. 일단 우경 자체가 언제부터 기록이 나옵니까? 지증왕 이후로부터 우경이 좀 확산된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하려면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우경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확대되면 이것은 심지어는 고려시대까지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청동기 시대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답이 2번인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 문제고요.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궁유사에 실려 있는 이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는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자, 중계무역도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건 위만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되겠네요. 위만조선, 즉 고조선이 될 거고, 그럼 고조선에 관한 거 옳은 것입니다. 신지읍차. 자, 읍군 삼로는 동해나 또는 우리 옥저 쪽에 나오는 군장이라면 신지읍차는 어디에 나오죠? 이건 삼한 지역에 나오는 군장의 이름이죠. 그렇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건 부여잖아요. 부여. 소도도 역시 삼한에 있습니다. 책화라는 풍습은 동해에 있죠. 그렇죠? 그럼 팔조법이 답이 되네요. 그렇죠? 팔조법. 범금 팔조라는 건 팔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분이 김해의 대성동 고분. 이 김해의 대성동 고분 하면 가장 유명한 거죠, 이게. 금강가야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유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과 함께 이 나라의 주요 유적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김해 지역이라고 보면 금강가야라고 볼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이 내용만 보고 어찌됐거나 이것이 가야라는 사실만, 가야연맹이라는 사실만 아시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성동 고분이 워낙 금강가야의 고분 유적 중에 워낙 유명한 거라서 아마 가야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야 지방에 관련한 겁니다. 옳은 것인데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의 무령 왕이었습니다. 안 되고요.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에 있죠. 자, 박석 김씨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것은 신라인데 그중에서도 언제? 뇌물 마립간 이전이죠. 뇌물 마립간 때부터가 김씨 세습이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답이 되죠. 그쵸? 원래 옛날 삼한 지역의 변한 지역 때부터도 그랬고 가야도 철의 왕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집사부를 비롯한 십사부. 그러니까 집사부가 생긴 것은 진덕여왕 때지만 십사부 체제가 중앙관청이 십사부 체제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통일신라거든요.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십사부 체제 하면 통일신라라고 본다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가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가 아직 깊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백제왕이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서, 전쟁 중에 고구려 왕이 화살에 맞아 서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왕은 누구냐면, 이 왕은, 고국 원왕이에요. 고국 원왕이 지금 백제의 근초고왕한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전사하게 된 것이 4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4세기 후반의 일이고요. 300년대 후반. 자, 그다음 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이죠. 신라 뇌물 마립간이 도움을 요청해서 광개토대왕이 간 겁니다. 그럼 요게 광개토대왕이 이 원병을 파견한 내용 자체는 서기 400년으로 나와요. 그렇죠? 딱 5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이에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고구원왕과 광개토대왕 대왕 사이죠.
자, 그럼 보시면 전진의 순도가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한 게 이게 소수림왕이거든요. 소수림왕. 소수림왕이 누구예요? 고구원왕이 전사한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뭐 연도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요게 37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원왕 다음에 소수림왕이 즉위해서 율령반포하고 불교 수용하고 태학 설립하고 한 거죠. 그럼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영유왕을 제거하고 영유왕을 몰아내고 마지막 왕인 보장왕을 즉위시킨 그 사건인데 이건 이제 7세기 접어들어야 돼요. 600년대 접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집 다섯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책도 누가 만드냐면 영양왕이에요. 영양왕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 걸쳐서 있는 사람인데 영양왕이 딱이 책이 나오는 시기가 서기 600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7세기로 봐주셔야 되고 저 뒤쪽이고요. 그다음에 관공검이 이끄는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한 건 언제냐면 이거는 이제 3세기경에 동천왕이라고 있어요. 고구려의 동천왕이라고. 그 시기라서 고구려왕 전입니다. 그러면 장수왕이 자 평양천도하는 건 언제입니까? 그죠? 평양으로 천도한 게 427년이죠. 그죠? 그래서 남진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제 5세기로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정답이 해당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광개토대왕 다음이 장수왕이죠. 그쵸? 그리고 동천왕 이전이고요. 영양왕도 이후가 되겠고요. 그쵸? 연개소문도 이후가 되겠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인데요.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여러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이 왕이 누구냐 그랬는데, 순수라는 말이 나갔고, 그쵸? 순수비가 벌써 생각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적성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야이차에 대한 포상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고구려의 적성 지역을 점령하고, 그때 안에서 내응해준 야이차와 그 가족에 대한 포상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양 적성비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순수비인데 지금 서울 쪽에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뭐예요? 이건 북한산 순수비가 되겠죠. 그쵸? 어쨌든 이 왕은 누굽니까? 이 왕은 진흥왕이에요. 그쵸? 진흥왕. 그럼 진흥왕과 관련된 것,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국학을 설립한 거는 신문왕이에요. 통일 이후에. 이건 될 수가 없고요. 대가야를 정복한 게 답이 되네요. 그렇죠? 금강가야는 법흥왕, 진흥왕이 대가야. 그렇죠? 병부를 설치한 건 법흥왕이에요. 군사권을 자신이 장악하기 위해서. 법흥왕은 병부도 설치하고 상대등도 만들고 뭐 율령도 반포하고 연호도 쓰고 많이 합니다. 외사정. 자, 감찰기구 중에 사정부는 무열왕인데 외사정은 문무왕이에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한 거라서. 자,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지증왕 때부터죠. 지증왕이면 뭐 진흥왕보다 전이니까.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의자왕이, 자, 백강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연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개백을 보내서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그쵸? 신라 군사 싸우게 하였다. 자, 이게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되죠. 그렇죠? 계백 장군의 5천 결사대.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패배하고 이제 사비성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60년에 백제 멸망과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와 부여융. 이 부여융은 누구냐면 그 의자왕의 장남이죠. 의자왕의 장남인데 이제 당나라로 이제 말하자면 귀순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백제가 부흥운동할 때는 그 부여융의 동생인 부여풍을 데려다가 이제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어쨌든 옵니다. 그래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그렇죠? 백강 어귀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서 그들의 배사를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외가 지원을 하러 온 거예요. 외가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외의 수군이 지원한 백강 전투거든요. 이게 백강 전투는 663년이고요. 이거는 백제가 멸망했고 그 이후에 백제 부흥 운동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야 되니까 자, 가가 660년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663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다를 보면
자, 이근행이 20만 군사를 이끌고 매서성에 진을 쳤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등등등 나옵니다. 신라군이 공격을 폐주시켰다. 신라군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단은 매서성 전투입니다. 매서성 전투는 신라와 당의 전쟁이에요. 나당 전쟁입니다. 당을 몰아내려고. 왜냐면 당의 지원을 받았지만 당나라가 한반도를 신라와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뭐 웅진도독부도 만들고 계림도독부도 만들고 안동도우부도 만들고 하니까 나당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서성 전투는 67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권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당의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를 항했고 자, 안승을 한성으로 맞아들여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 자, 신라가 고구려 부운동을 하던 안승, 권모잠, 고현무는 전부 다 고구려 부흥군들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안승이 보장왕의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투항을 한 거예요. 신라 쪽으로. 그러니까 신라의 당시 문무왕이 안승에게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보덕국. 이 보덕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674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다가 675년이라면 라가 674년이 되는 거죠. 요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신라의 통일 과정을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순서대로 하면, 가나, 그 다음에 라, 다가 되는 것이죠. 그쵸? 가나, 라,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은,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부분하고, 통일, 지금, 통일 신라가,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 나당 전쟁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요두 가지가 순서 배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보덕국.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국가는 어딘가 한번 보시면, 자네 이번 정말 당으로 떠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있어서, 아, 뭐, 뭐가 있어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신분적 한계 때문에 관등이 아창까지밖에 못 오른다. 그럼 이 사람은 육두품일 거고요. 그럼 이 가는 골품제가 되겠죠. 그 불만을 가지고 육두품 세력들이 많이 당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회의는 어디예요? 고구려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고 상수리 제도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벽돌 무덤을 자 남자 영향으로 이건 누구예죠? 이건 백제죠. 그다음에 부여씨와 팔성 기족도 백제고요. 경당을 설치한 건 고구려죠. 고구려가 태학이 있고 지방에 경당이 있었거든요. 정답 2번 상수리 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의 자제를 수도에 살도록 하는 것이죠. 신라의 제도입니다. 자, 8번 문제. 이곳은 산둥반도의 등주성인데 가가 이 지역에 장문유를 보내어 군대를 격파했다. 이 장문유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발해의 무왕입니다. 그렇죠? 발해가 흑수말가를 이제 견제하려고 자기 동생 대문예라고 이 사람의 이름이 대무예거든요. 대문예를 파견을 했는데 대문예가 어떻게 되죠? 당으로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대문예의 송환을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발해의 왕족들 사이에도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당나라가. 그래서 무왕이 당의 산둥반도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장문유를 보내서. 자, 그럼 무왕 때 상황이니까 한번 볼게요.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청부로 천도한 것은 누굽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문왕입니다. 그죠? 문왕은 중경에서 상경, 또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를 하죠. 자, 동모산에서 건국을 한 것은 대조영이겠죠? 이 사람은 우리가 고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안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무왕이 인안을 쓰고요. 문왕은 이제 태흥 또는 보력을 쓰고 나중에 선왕 때 건흥을 쓰고 그럽니다. 자,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가를 정벌하게 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대무예. 자기 동생 대문예에게 흑수말가를 정벌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무서워서 당으로 그냥 귀순해버린 거예요. 근데 당이 오히려 대문예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이간질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친 거죠. 당문예를 보내서.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탑에 대한 사진 자료 찾는 겁니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못가에 이르렀다. 근데 이 무왕은요, 지금 우리가 바로 직전에 풀었던 발해의 무왕이 아니에요. 백제 무왕입니다. 백제 무왕. 자, 밀흑 삼존이 연못 가운데 나타남으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여 자, 밀흑이 세번 법회를 연 것을 본다. 법당과 탑과 낙무를 각각 세우고 절 이름을 밀흑사라고 하였다. 자, 밀흑사를 만든 백제 무왕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탑은 뭐겠어요? 지금은 밀흑사는 없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게 밀흑사지
석탑이죠, 그렇죠? 미륵사지 석탑. 자, 현재 보수 공사 중에 있고요. 그게 복원 중에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일반에. 또 미륵사지 석탑은 정답 1번이죠. 그러면 2번은 뭡니까? 2번은 여러분들 많이 보던 건데요. 다보탑이죠, 그렇죠? 다보탑. 3번은 뭡니까? 발해의 이거 영광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백제 건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될 거고요. 자, 5번은 신라 거죠. 신라의 분황사 석탑인데, 보통 저것이 전탑을 모방했다 그래서 뭐 모전 석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모전을 빼고 그냥 분황사 석탑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곳은 개성에 있는 누구누구의 무덤인데요. 그는 정계와 계백 묘서를 지었다. 이게 이제 다큰 힌트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후녀십조를 남겼다. 요거까지 나왔으면 뭐 누군지 아시겠죠?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자, 그럼 태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것이죠. 자, 12묵의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최초로 지방관 파견한 건데 성종이고요. 자, 서경을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죠. 고구려 계승했기 때문에. 국자감 7제. 국자감 7제 만든 건 나중에 고려 중기의 예종입니다. 관악진흥책이고요. 쌍계의 권위를 받아 과거제를 실시한 것은 광종입니다. 노비안건법도 역시 광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일단 해결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10번까지 해결을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